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국제장치학회 춘계학술대회에 와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박인희 회장님 그리고 또 수출입은행 부행장님이 와 계셨습니다. 또 학술회의가 잘 진행되도록 이렇게 좋은 덕담도 해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 분의 발표자와 세 분의 토론자를 모셨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한 15분 정도씩 발표하고 한 5분 정도 토론하면 뭐 또 토론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자는 서울대 정혁 교수님 그리고 전북대 이진영 교수님 그리고 국제개발협력 민간협의회 신재은 박사님 이렇게 모셨습니다. 그리고 토론으로는 강우철 선생님 그리고 김효정 최정 선생님 이렇게 세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정혁 선생님 발표를 듣도록 하죠. 15분 정도 괜찮으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정혁입니다. 오늘 그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그 배경에는 한 절반은 저희 국제정치학 하시는 분들을 조금 만나 뵙고 싶어서 인사드리러 온 게 크고 또 제가 이런 데 초청받으면 노를 못하는 두 개의 기관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수은이라 제가 수은 응원하려고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발표는 이제 개발금융에 대한 이제 소개를 국제개발협력의 이제 전략적 의미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먼저 이 국제개발에 있어서 그 개발금융이 가지는 의미가 개발금융이란 그 용어 자체가 상당히 여러 가지 의미로 지금 시중에서 쓰이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그 개념과 기능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고자 이제 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국제개발 그리고 국제개발 협력에 미치는 어떤 임팩트가 있을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데 국제 그 개발금융이라고 하는 오늘 아침 신문에도 재미있는 기사를 제가 봤는데 이 부동산 전문가가 개발금융이란 말을 쓰더라고요. 그 개발금융 그런 개발금융도 있고 아주 넓게는 그 개발 경제 하시는 분들이 쓰는 이제 그 개발과 금융은 모든 금융 수단을 다 사용해서 개발을 촉진시키는 것을 아주 포괄적으로 일컫는 말이 이제 전형적인 틀이긴 한데 이 개발 협력 컨텍스트에서 개발금융은 약간 더 좁은 의미를 갖습니다. 그 좁은 의미를 갖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제 금융 협력 수단을 쓰기는 쓰지만 금융 협력이 이제 자금 협력하고는 또 구분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금 협력이라면 여러 가지 뭐 무상 재원도 당연히 자금 협력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은 유상 재원도 자금 협력이 될 수가 있고 그런데 개발 금융이라고 하는 부분은 금융 수단을 써서 하는 하나의 개발협력 수단이지만 이게 ODA냐 BODA냐 하는 그 바운더리 이제 매이지 않는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것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한 기능이 뭔지에 대해서 조금 더 포인트를 맞출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개발금융이라는 말이 그리고 이 수단이 예전부터 있었지만 최근에 굉장히 이제 부각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국제개발협력의 프레임이 SDG로 이제 바뀐 다음부터 개발 목표의 영역과 범위가 단순한 이제 빈곤 탈피에서 전반적인 그 개발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다들 아시겠지만 뭐 골도 17개고 타겟도 169개 이렇게 넓어지다 보니까 이거를 다 하려다 보면은 그 개발 재원의 그 규모 자체가 from billions to trillions 그러니까 1000배 정도가 이제 늘어났다라고 이제 추산을 하고 있어서 이거를 정부 재정에만 의존하는 ODA만 가지고는 하기가 어렵다라는 게 하나의 문제의식이 있었고 또 다른 문제의식은 개발이 실질적으로 효과성을 갖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공공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보다는 민간 부분 쪽에서 개발의 많은 문제들이 이제 해결이 될 수밖에 없겠다는 게 지난 한 60년 정도 이제 개발협력 경험을 통해서 밝혀진 건데 이 민간 부분의 개발에 대해서
들어갈 수 있는 재원 중에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로 또 인식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 재원 규모의 확장 그리고 이제 민간 부분의 개발 효과성, 이 두 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개발 금융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직 그 한국이 이제 개발 협력 체계가 굉장히 많이 10년이 지나면서 발전을 했는데 아직은 그 저희가 이 개발 금융을 체계적으로 다루기까지는 아직 그 미비한 부분이 조금 더 있어서 저희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챌린지인 것 같고, 또 다른 하나 이제 그 개발 금융의 역할 중에 하나가 이거는 그 선진국들이 죄송합니다. 선진국들이 많이 활용하는 그 디멘션이긴 한데 대외 경제하고 외교 안보의 총매 역할로 개발 금융을 실행하는 이제 기관을 DFI, 그러니까 Development Finance Institution이라 그래가지고 개발 금융 기관을 활용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요즘 얘기하는 이제 뭐 경제 안보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을 G2G 릴레이션에서 하지 않고 민간 부분에서 P2P의 어떤 경제 안보의 역할을 하는 하나의 툴로 사용하는 측면이 그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앞에서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것 같고요. 제가 그 받은 시간이 15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개발금융의 그 개념의 본질적인 이해에서 가장 중요한 그 기능 면에서 중요한 거는 여기 제가 써놓은 것처럼 두 가지인데요. 하나가 개발 임팩트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임팩트의 키워드 그 포컬 포인트를 줄 수도 있지만 개발 임팩트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그 SDGs에서 얘기하는 그 많은 여러 가지 그 차원에서의 구체적인 거기에 맞는 개발. 그러니까 단순한 경제협력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런 면에서는 개발 임팩트가 있어야 되는 것과, 그리고 실질적으로 중요한 거는 금융수단을 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이제 개도국에서는 있을 수가 있죠. 뭐 ODA도 그 중에 하나인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상업금융이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개발금융은 어떻게 보면은 상업금융과 ODA가 들어가기 어려운 중간지대에 있는 사각지대에 들어가기에 가장 최적화 있는 최적화되는 개발 재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개도국에서 좀 효과 있으면서도 큰 개발 사업을 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가 위험이거든요. 그 위험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효과 있게. 이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위험 관리를 가장 위험 관리만을 보자면 최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건 상업금융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리스크를 다 프라이싱을 하니까. 이제 그러면 그 프라이싱을 다 해놓게 되면은 개도국에 있는 많은 개발 사업을 영역에 들어갈 수가 없죠. 너무 비싸지니까. 그리고 또 ODA나 이런 것들이 개발 임팩트를 위해서 하기 위한 어떤 그쪽에 조금 더 최적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또 거기에는 약점이 리스크 테이킹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는 영역이 나오는 건데요. 그래서 이 다음 그림에 보시면은 그 개발금융의 어떤 가장 그 성격을 잘 나타낸다고 보는 게 저는 이 그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그 X축에다가 실제로 대출을 주는 이제 이자율을 놓고 Y축에다가 시행조직이 부담하는 그 리스크의 포션을 놨을 때 그 ODA에 해당하는 유상원조나 무상원조도 사실은 여기에 어떻게 보면 이자율이 0인 유상원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데, 맨 왼쪽 아래 코너에 있는 게 그 ODA에 해당되는 거고요. 이자율을 굉장히 높이면서 그 리스크를 다 지는 게 맨 그 오른쪽 위에 상단에 있는 이제 상업은행 이제 되겠죠. 그 중간에 비어 있는 영역이 굉장히 크고, 실제로 개발 효과성을 낼 수 있는 개발 사업들은 대부분 이 중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감당할 수 있다라는 그 개발 금융의 특징이 있고, 또 하나는 이 ODA의 그 또 어떤 그 약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양화성 기준이 굉장히 스트릭트하게 있기 때문에 양화성 기준을 그 충족하지 못하는 영역에 들어갈 수 있어서 ODA와 BODA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것이 또 이 개발금융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개발금융에 대한 인식이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다른 그 조명을 받고 있는데 이 Financing for Development라는 거는 예전부터 2002년, 2000년대 초부터 나왔던 개념이고요. 이게 몬테레이에서 미팅부터 이제 나왔던 건데 여기서 뭐 0.7% 해야 된다, 민간 지원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때 민간 부문 개발의 소위 말하는 PSD가 개발 협력에 코어 컨셉트로 부상하기 시작하면서 또 이제 아디스 아바바에서 액션 플랜 여기에서는 그 개발 재원의 규모 확장이 from billions to trillions라는 얘기가 이제 막 MDG가 이제 SDG로 이제 바뀌는 요 순간에 이제 나온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민간 자본과 ODA를 연결을 해줄 수 있는 ODA는 ODA로서도 역할이 있지만 또 민간 자본은 민간 자본의 역할이 있지만 이것을 연결해서 개발 재원을 대대적으로 확장하는 역할을 하는 것에 이제 개발 금융이 쓰일 수 있다라고 이제 돼 있고요. 이 그림은 뭐 ODA 하시는 분들은 이제 많이 아시는 그림일 텐데 실제로 이제 2015년 기준으로 봤을 때 ODA 포션이 개발 재원의 15%밖에 안 됩니다. 85%는 이제 ODA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발 효과성을 실제로 확장시킬 수 있는 영역의 85%는 ODA 바깥에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요거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으니까 넘어가기로 하고 기존에 이런 DFI가 실제로 이제 많이 있습니다. 여러 나라에 특히 근데 유럽과 유럽 위주로 있고 이제 미국과 캐나다에 있고요. 흥미로운 점은 아시아에 없습니다. 일본에도 없고 한국에도 없고 호주에도 없고 아태 지역이 없어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뉴질랜드에도 없고 이런 그 이건 넘어가기로 하고요. 이것도 제가 뒷부분에서 다시 말씀드리고 그래서 개발금융을 말할 때 여러 가지 이제 원칙들을 세우고 있는데 크게 이제 어디셔널리티 원칙이 사실 이제 제일 큽니다. 그러니까 개발금융이 들어오면은 이제 두 종류의 기관이 이제 긴장을 하거든요. 하나는 소위 말하는 그 전통적인 이제 ODA 기관. 왜냐면은 거의 같은 수준의 컨세셔널리티를 가지고 들어오는데 실제로 들어가는 영역은 더 많고. 근데 반면에 더 긴장하는 데가 어디냐면 상업금융입니다. 상업금융은 아니 개발 임팩트도 좋은데 값도 싸고 이제 이런 식으로 되면 자기네들이 들어갈 룸이 이제 개도국에 진출할 영역이 줄어든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견제를 많이 받으면서 이때 그 나온 그 원칙이 우리는 크라우드 인을 한다, 크라우드 아웃 하지 않고. 그래서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개발금융에 이제 ODA를 구축하길 지향하기 위해서는 ODA랑 이제 주로 이제 혼합금융, 블렌디드 파이낸스 쪽으로 진화를 하고 있고 또 상업금융을 구축하는 걸 지향하기 위해서는 시장 기준에 맞게 가격을 책정돼야 되는 원칙들이 있고 거기에 이런 다섯 가지 이제 원칙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넘어가기로 하고요. 이제 제일 그러면은 다 좋은데 이게 실질적인 임팩트가 있느냐 그리고 앞으로 있을 거냐라는 질문을 이제 저희가 던져볼 수밖에 없는데 여기 보시면은 그 European DFI의 이제 Association이죠 EDFI에서 내놓은 추정치인데 파란색이 ODA 총액이고요 빨간색이 이제 DFI 개발금융이 개발 재원의 총액인데 둘 다 늘어나고 있죠. 근데 늘어나는 속도가 굉장히 다릅니다. 90년부터 2014년까지의 그 연평균 성장률을 보면 ODA는 2%씩 늘어나고 있는데 DFI는 5%씩 늘어나고 있고요. 장기 성장률이 단기만 보자면 단기라고 하면 이제 그 지난 그 10년 이때는 10%씩 성장을 합니다. DFI가. 그래서 이 성장률을 적용을 하게 되면은 이게 만약에 10%씩 계속 성장을 한다고 하면 23년 뒤에는 DFI가 규모가 역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ODA보다 훨씬 큰 개발협력 수단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실질적인 그 substantial impact가 이제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은 넘어가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DFI가 주로 유럽에 있는 공여국들이 많이 하는데 흥미로운 점은 그러면 그 유러피안 DFI들이 투자하는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지역은 제일 큰 지역이 아시아입니다. 흥미롭게도. 그러니까 엄청난 미스매치가 사실은 있는 거죠. 아시아 지역의 개도국에서 제일 잘 알 수 있는 거는 분명히 아시안 공여국일 텐데
아태 지역에는 DFI가 없어요. 여기 이제 바가 몇 개가 이제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지역별로 맨 왼쪽에 있는 섭사란 아프리카, 그리고 쭉 그다음에 뭐 유럽 센트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쭉 가다가 중간에 이스테이션 퍼시픽이 나오잖아요. 이게 총 규모가 제일 크거든요. 근데 이 그 투자가 어디서 오냐? 유럽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이 미스매치를 메꾸는 게 한국의 개발협력 전략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는 개발 그 협력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가 아까 이제 블렌디드 파이낸스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제 개발금융의 굉장히 큰 장점인데 개발금융은 단독으로 들어가지 않고 대체로 늘 ODI하고 혼합해서 들어가거나 상업금융하고 혼합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이스테이션 퍼시픽 바 제일 높은 바를 좀 주목을 해보시면 맨 위에 있는 파란색이 이제 퍼블릭 컨트리뷰션,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퓨어 ODA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보라색이 이게 프라이빗 모빌리제이션, 상업금융을 끌고 들어온 포션입니다. 그리고 초록색이 순전히 그 DFI에서 나온 포션이에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그리고 맨 밑에 있는 진한 파란색이 이제 컨세셔널에 해당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그 초록색의 포션이 반이 안 되거든요. 이 얘기는 레버리지가 2가 넘는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개발금융에 돈이 1이 들어가면은 상업금융과 ODA를 합쳐서 들어오는 게 2가 넘어간다는 이제 레버리지 레이쇼가 이제 2가 넘어가기 때문에 아까 저희가 맨 처음에 봤던 from billions to trillion의 확장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수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발금융 얘기하면은 제가 그 우연히 그 워싱턴 DC에 있는 분들하고 개발금융 세미나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이제 이런 금융 수단을 주로 쓰는 분들이 오시지 않아 한 분 빼고는 오시지 않았는데 개발 금융할 때 굉장히 이제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금융 수단을 쓰다 보니까 이게 그 저소득국은 안 들어가고 어퍼미들 인컴이나 로우미들만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저기 돼 있는데 보시면은 실제로 어퍼미들이 그 세 번째 반대요. 가장 많이 들어가는 거는 로우미들 인컴입니다. 저소득국에도 들어가는 게 제약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 소위 얘기하는 잘 사는 어퍼미들 인컴을 위한 개발 수단이 아니고 로우미들 인컴에 그게 그 지출이 제일 많다. 또 하나는 제가 얼마나 시간 더 하세요. 네. 중요한 얘기 하시는군요. 예. 이거는 이제 개발금융을 통한 SDG 달성에 어떤 게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 이제 이거를 그 소팅을 한 거는 이게 그냥 제가 자의적으로 한 게 아니고요. 그 유러피안 DFI에 보면 프로젝트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마이크로 데이터에서 그 퍼플스가 있어서 그 퍼플스를 전부 다 보고 제가 거기에 실제로 진행된 사업이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가지고 한 사실은 이 슬라이드 만드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서머리를 그냥 제가 해놓은 건데 17개 중에 지금 넷도하기 6이니까 10개죠. 10개에 바로 연관이 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금융사업을 통해서 뭐 소득 증대 사업 뭐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제가 이제 강조를 드리려고 이 슬라이드를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레버리지는 좀 넘어가.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 개발금융에 이 대외경제와 그 외교전략 활용 기능이 있다고 했는데 뭐 제일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제일 큰 현재 규모가 제일 큰 DFI는 DFC입니다. 미국의 DFC이고 이게 빌덱테이에서 그 새로 이제 만들어진 건데 이게 중국 1대1로 견제하려고 이제 만든 거죠.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DFC가 이게 개발협력 기관인데 이 안에 그 인테 전략팀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단순히 개발 임팩트만 보고 하는 데는 아니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고 또 영국도 이제는 이 브렉시트 하면서 개발금융 그 개발협력의 모형을 바꿉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DPD를 전반적으로 그 개편을 해서 FCO로 바꾸면서 그 폭을 확 넓힌 것도 있지만 작년에 그 굉장히 전통적인 역사가 가장 긴 영국의 개발금융기관인 CDC를 BII로 바꾸면서 개발금융 대상 지역을 원래 CDC는 옛날 구 영연방만 했거든요. 그래서 아프리카하고 인도에만 했습니다. 이거를 전 세계로 넓힌다. 여기서 뭐 더할 지역이 두 개밖에 없죠. 아시아하고 중남미. 이제 여기로 가는 거를 그것도 이제 영국이 할래라고 하면서 소위 말하는 그 식민 경영 관점의 익스텐션에서 하는 관점을 버립니다. 영국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국제협력 관점으로 재조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 가버넌스학 운영 체계는 쭉쭉 넘어가고요. 이것도 넘어가고 하나만 제가 두 개만 강조를 드리고 제가 끝내려고 합니다. 하나는 여기 보면은 그 수익성이 있는데요. 수익성 데이터가 개발금융 얘기 DC에 계신 분들하고 그 컨퍼런스를 할 때 이 개발금융을 조심해야 되는 하나가 이제 수익성 추구가 명확하니까 시장 기준으로 프라이싱을 해야 되니까 이게 영리기관이 아니냐 하는데 개발 DFI는 영리기관이 아닙니다. 여기는 그 수익이 나면 반드시 100% 재투자를 합니다. 다시 리서큘레이트 될 수 있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근데 주제들이 뭐 양성평등, 기후변화, 중소기업금융 그리고 수원국의 기업, 자국의 기업이 아니고 수원국 기업 그리고 또 지원도 하고 공여국 기업도 지원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실제로 이게 하나의 예인데요. 뒤에서 그 P2P의 채널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외 전략에 활용한 하나의 예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 DFI는 DFI 패밀리 네트워크라는 게 있어가지고 정기적으로 회동을 합니다. 근데 DFI가 있어야 여기 들어갈 수가 있어요. DFI가 없으면 못 들어가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소위 말하는 그 공여국 간의 대외 전략 공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런 게 있다는 거는 지금 한국에 있는 그 개발 협력 체계나 뭐 총리실 기재부 외교부 할 거 없이 잘 모르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 2X 챌린지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파이낸싱 포 위민이라 그래가지고 양성 평등을 저기 하기 위한 굉장히 아주 큰 규모의 펀딩이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만날 때도 그렇고 코로나 때 제일 큰 아프리카에 펀딩을 한 게 이제 민간 부분에 펀딩을 한 것도 이 IFC, AFD, EBRD하고 EIB하고 같이 DFI가 해서 800억을 원샷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제일 큰 펀딩이었어요. 이런 것도 하고 그리고 지금 그럼 한국이 그럼 이게 할 여건이 이제 되느냐에 대해서는 간단한 앤서를 드리자면은 수은 같은 경우에는 여태까지 가지고 있던 그 개발 사업의 영역이나 아니면은 그 채권 발행 규모 아니면 그 역량 그리고 채권 발행 통화의 다변성 이런 것을 봤을 때 가능한 것 같다. 그 한국의 수은하고 사느니 국가 그 신용 등급 AA거든요. 이걸 가지고 있는 나라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이것보다 더 높은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은 뭐 KfW, FMO 이 정도고요. 프랑스에서 제일 큰 AFT도 AA인데 하는 죄송합니다. 수은하고 사느니 이 AA급이고 심지어 자이카나 중국에 있는 CBD나 차이나 엑심도 여기보다 낫습니다. 그러니까 여건은 충분한 것 같은데 가버넌스가 없다 현재. 이게 아주 가장 중요한 약점인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정혁 교수님 개발금융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신 것 같네요. 그리고 왜 아태 지역에 없고 또 아시아에 왜 투자하고 이런 것들은 진짜로 연계볼 그 정치학 쪽에서도 연계볼 가치도 있고 아주 의미가 있는 발표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전북대 이진영 교수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전북대학교 국제인문사회학부의 이진영입니다. 먼저 좋은 자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네, 제가 사실 이 주제를 처음 받았을 때 국제사회 개발협력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이라는 발표 주제를 받았을 때 제일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걸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개발협력의 문제점이라고 하면 유무상의 분절화 이야기를 반드시 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을 거고요. 두 번째는 사실 이 주제에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국 사회가 바라보는 개발협력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넣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실 그 이야기까지 하면 너무나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 저는 국제사회의 개발협력의 문제점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제가 생각한 바를 한 네 가지 정도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개발협력을 하시는 분들, 현장에 계시는 분들 아니면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들, 이행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물어보며
분명 한 가지 이상씩의 개선 방안이라든지 문제점을 얘기하실 텐데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이야기를 드릴 수는 없고 제가 생각했고 그리고 이제 국제사회에서 바라보는 것들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그렇지만 최근에 이슈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고 제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포인트들을 네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지오팔리틱스라고 해서 지정학적인 위치가 어떻게 국제개발협력에 영향을 주는지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협력국이라고 하는 수원국에게 채무 탕감을 할 때 그것에 대한 영향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채무 탕감이라는 게 왜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중요한 이슈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슈는 너무나도 이제는 더 이상 어느 자리에서도 빠지지 않을 만한 이슈인 기후변화와 관련돼서 그리고 그 기후변화와 관련된 이슈들이 왜 중요한지 개발협력에서 채무탕감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한번 논의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파트너십에 대한 문제인데 우리가 국제개발협력을 할 때 항상 강조했던 게 공여국과 협력국 간의 파트너십 그리고 공여국 간의 파트너십 그리고 공여국 내에서의 이해 당사자들, 이해 관계자들과의 파트너십이 어떻게 구축될 때 성공적인 개발 협력을 가능하게 할 것인가라는 이 오랜 질문에 대해서 네 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저의 뭐 생각보다는 최근에 이제 논의가 됐던 많은 이제 보고서들과 연구 내용들을 조금 더 많이 간추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들어가기 전에 무엇이 복합적인 위기인가? 우리가 항상 복합적인 위기라고 이야기한다면 코로나 전후에 많은 논의들이 진행되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합적 위기라고 바라보는 글로벌 이슈에서 복합적 위기라고 바라보는 것은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팬데믹 이슈와 같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들 그리고 개발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목적인 빈곤 감소라든지 가난한 국가들에게 가난한 국가들의 경제 발전과 그다음 보다 나은 안정된 삶의 사회 안정을 가져다 주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 모든 것들이 직면했던 복합적 위기가 과연 여러 가지 것들이 맞물려서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고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게 이와 같은 복합적 위기가 가지고 왔을 때 공여국 내에서 ODA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연결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요약해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복합적 위기라는 게 우리 개개인에게도 다가오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협력국 대상 협력국 주민들에게는 더 크게 와닿는 더블 혹은 3배 이상이 되는 복합적 위기로 다가갈 수 있고 공여국 입장에서는 ODA를 실행하려고 하지만 이 복합적 위기라는 것 자체가 국내에서도 어마어마하게 큰 파장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전 세계가 모두 다 주목해야 되는 이슈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한 일주일 전후로 해서 수단에서 큰 일이 발생을 했죠. 수단에 이제 그 내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쿠데타 문제가 있고 어제 뉴스였나요? 어젠가 오늘 아침에 이제 우리나라 교민들도 수단에서 다 나와서 한국에 도착하는 그런 뉴스들도 나왔는데 이와 같은 이슈들이 사실 최근에 이제 2019년 전후로 해서 HDP 넥서스 접근법이라고 하는 국제사회에서도 가장 많이 주목하고 있었던 인도적 지원 개발 그리고 평화 넥서스 어프로치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의 사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이게 굉장히 크리티컬하고 어려운 문제이긴 하는데 제가 작년에 이제 김영환 교수님, 서강대학교 김영환 교수님, 고려대학교 이제 임시정 교수님하고 같이 진행했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이 수단 내에서 있었던 요보레드 프로젝트라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Does an integrated approach lead to better outcomes라고 해서 이 통합적 접근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한데 예를 들면 평화, 갈등, 분쟁 그리고 개발협력을 어떻게 이어나갈 것인가라는 개발협력의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라는 그 주제로 수단 사례를 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효과들이 나타났었다, 시너지 효과들이 나타났었다라는 것을 보여줬던 하나의 사례였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이 올해 갑자기 나타난 이 수단의 내전 문제가 다시 한번 이 프로젝트를 돌아갔을 때 여전히 분쟁국과 갈등국, 취약국 내에서의 개발협력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른 생각과 시각으로 한 번 더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제가 발표를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참고했던 자료 중에 하나가 최근에 OECD에서 발행된 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라는 자료인데
여기에 보면 굉장히 이제 재미있는 프레임워크 하나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프레임워크는 이 OECD에서 만들었다기보다는 기존의 연구들을 가지고 다시 재조합을 해서 보여주는 것이었는데, 우리가 항상 문제점이라고 하고 문제다라고 얘기하면서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당위적이고 규범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그러하고. 근데 이 자료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가 문제라고 하는 거지만 요거는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하나의 도전과제이고, 그 도전과제를 어떻게 기회로 포착을 할 것인지, 더 폴리틱스라는 부분에서는 하나의 기회로 인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폴리시라고 하는 정책을 위반할 때 이 모든 것들이 고려가 돼야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또 당위적인 이야기로 나오는 이제 프레임워크이지만, 이런 시각에서도 국제개발협력의 문제점을 바라보고 개선 방안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요지에 보고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나온 내용들과 그리고 이제 제가 평소에 한번 같이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은 이야기들을 한번 담아봤는데, 첫 번째 세션으로는 지오폴리티컬 스피트 앤드 내셔널 인트레스트라고, 지정학적인 변화가 그리고 그 국가 공여국의 국가 이익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근본적으로 국가의 이익이라고 하는 국익과 ODA가 어떻게 매칭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오폴리티컬 시프트라는 것은 너무나도 이제 당연히 된 건 아니지만 너무나도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G2의 미국과 중국의 경쟁 구도가 과연 이 전 세계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들만의 갈등이 아니라 강대국 간의 패권 경쟁이라고 하는 무역과 경제 영역에서의 위기가 어떻게 개발 협력에게 영향을 주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미중 간의 경쟁 구도라고 하는 이 G2의 무역과 경제 간의 분쟁, 갈등의 영역들이 사실 한국에서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사례들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사례를 찾을 수 있고, 특히 이제 안보 영역과 관련해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최근 몇 년간에 이제 논의됐던 것 중에 하나는 공여국 간에서, 공여국 내에서 보수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보수화가 바로 국제개발협력의 이행에 있어서도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페이퍼, 이 자료에는 담진 않았지만 난민 이슈 또한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을 복합적으로 봤을 때 공여국 내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난민 이슈에 대한 보수화, 보수 정권에 대해서 바라보는 여론의 시각, 그다음에 여론에 대한 어느 정도 보수화된 부분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G2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효과가 아니라 파급력 중에 하나가 국가별로 외교 정책이 상당히 유연하지 못하고 경직화되고 있는, 오히려 신냉정주의라는 용어가 다시 등장할 만큼의 외교 정책의 경직화 현상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제가 주로 이제 전공을 동남아시아, 아세안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준비를 하면서 지역주의라든지 지역협력체에 대한 모습들을 조금 다이나믹한 모습들을 보게 됐는데, 지역주의 역시 예전에 비해서는 오히려 지역주의가 다변화되고 있고 지역주의라는 형태가 더 공고화되고 있다라는 모습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뒷부분에서 다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마 공여국의 국익 추구라고 해서, 이 국익이라고 하는 단어가 조금 들어가면 약간 예민하게 좀 반응이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공여국의 국익이라는 게 왜 비난을 받아야 되는지, 오히려 지금처럼 전 세계가 복합적 위기라고 하는 상황에서는 국익이라고 하는 것 또한 하나의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계산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았는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보았고, 이 ODA가 공여국 역시도 ODA를 양극화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기 시작했고, 이 양극화라는 게 항상 부정적이고 부정적인 영향만을 가지고 오진 않는다라는 부분을 제가 뒤에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지정학적인 이동이라든지 G2에 대한 갈등과 경쟁 속에서 나타나는 국제개발협력에서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조금 더 세분화해서 들어가 보면, 글로벌 이슈라고 할 수 있는 지정학적 또는 지경학적인 긴장감이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발생을 했고,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반드시 우리가 여기서 또 한 번 고려해야 됐던 거는 이 인터내셔널 레벨 혹은 이제 거시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국제정치 주요 이슈들이 항상 도메스틱 레벨까지 영향을 미친다라는 점을
항상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국내 정치 경제 이슈가 반드시 이 ODA와 연결될 것이라는 생각을 제가 조금 협소한 생각일 수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공여국 ODA에서 양극화 현상이라는 게 영향이라는 게 반드시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물론 이 보고서에서도 짧게 언급은 됐지만 협력국 정부들 즉 이제 수원국 정부들이 오히려 이 ODA를 샤핑한다 혹은 ODA를 통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더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협상력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협상력이 생긴다는 것은 지역 협력체의 역할이 그만큼 이제 강화가 되고 지역 그 내에서의 지역주의가 다변화되고 있는 현상들이 목도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을 통해서 오히려 이 공여국 간의 ODA 양극화 현상이 협력국 정부 내에서는 협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배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의의 다양화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지역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유럽연합을 떠올릴 수 있고 아세안을 떠올릴 수 있고 아프리카연합을 떠올릴 수 있고 여러 가지 지역 협력체의 모듈이 있고 뿐만 아니라 이것들을 바탕으로 하는 APEC이라든지 혹은 이제 EAS라든지 또 다시 아세안 플러스 3와 같은 여러 가지 이제 지역 협력체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내에서 지역 협력체 회원국 간의 역할이라든지 기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오히려 지금 현재의 지역 협력체들이 더 많이 분산화되어 있고 분산화보다는 다변화가 되어 있고요. 그 내에서의 소다자주의 혹은 소지역주의 현상들이 더욱더 나타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역의 회원국들의 이익을 대표하는 협상력 증진 그리고 이제 국가 안보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지역 협력체만의 강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역할에서는 이게 약간은 이론적이고 이상적인 이야기지만 스피로버 이펙트라고 하는 이제 더 많은 긍정적인 역할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은 있지만 사실은 요거는 현실에서는 많이 등장하지 않았고 사례로 발견된 것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발 협력에 있어서 또 다른 이슈들은 이 지역주의라든지 지정학적 이슈 외에 지금 현재 직면하고 있는 다른 이슈들 중에 하나가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우지만 오히려 이게 4차 산업혁명 내에서 공여국과 협력국 간의 갈등 개발 격차가 더 심해지고 있고 개발 격차라고 하는 디벨로먼트 갭이 오히려 이제 협력국 내에서 수도권 중심 그리고 이 비수도권 중심 내에서도 더 많이 크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협력 내에서의 빈곤 격차, 개발 격차가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물론 이제 연결돼서 새로운 기술 도입이 가지고 오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매우 많을 수 있고요. 이 새로운 기술에 접근하지 못하는 계층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개발 격차가 더 커지고 그 간극이 심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를 포괄하는 더 많은 이슈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선진국과 협력국 간에 좁혀지지 않는 간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내전 전쟁뿐만 아니라 이제 수단의 내전으로 인해서 이민, 난민 여러 가지 이슈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선진국뿐만 아니라 협력국 내에서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인구 이슈, 인구에 대한 변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지정학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국가 내에서 그 국내 정치 내에서의 다양한 이슈들이 등장을 할 수 있고 이 문제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 이제 정치적인 의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정치적 의지가 어떻게 정책으로 반영이 되어 있고 그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길 것인지를 모두 다 고려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보고서를 보고 또 이제 다른 자료들을 봤을 때 조금 이상적일 수도 있고 아직은 제도를 신봉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이러닉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팬데믹이라든지 기후변화, 글로벌 경제 위기와 같이 거시적 측면에서 다뤄야 되고 나타난 글로벌 위기 상황은 반드시 국가 간의 협력이 필요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제개발협력이라든지 다른 측면에서는 그 현상, 그 국가들이 대처한 대응 방안에서 더욱더 보수화가 진행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보수화 내에서는 오히려 점차 사회가 불평등해지고 사회 불안정성이 가속화되고 그러면서 이런 악순환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두 번째 이제 주제로 넘어가면 이 채무 탕감에 대한 건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ODA에서 개발 협력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개발 협력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채무 탕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채를 완화해주고 그 부채의 덫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중에 하나인데, 사실 이 문제가 왜 중요할까라고 생각을 해보았는데, 이 국가들 예를 들면 앞서서 여기 이제 몇 개의 국가들이 있는데 고채무 국가들이 이제 몇 개 이제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해서 몇 개 국가들이 있습니다. 이 국가들에서 계속해서 가중되는 이 채무 부담이라는 것은 이 국가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더 이상 경제 발전, 경제 성장, 사회 안정을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상황에서 자포자기를 하게 만들고 이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을 계속해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채무의 덫이라는 부분을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채무의 덫이라는 것, 그리고 채무 경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지원책들이 있었고, 특히 이제 월드뱅크, IMF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여러 가지 제도, 그리고 몇 가지 이제 다자 협력 제도에서 시행하고 있었던 이니셔티브가 있었는데, 이게 몇 년 전에 2021년 2년 전에 이제 중요한 서밋에서 한번 나왔던 문제점들이 부각이 됐었고, 예를 들면 이제 중국 이야기를 제가 뒷부분에 조금 하겠지만 중국이 가지고 있었던 원래는 BRI 같은 게 사실은 수원 협력국에게 인프라를 구축해주고 협력국의 경제 발전을 도와주기 위한 것지만, 오히려 한편에서는 이게 채무를 가중시키고 그 국가들이 더 이상 스스로 자립할 수 없는 문제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제 2년 전에 한번 중요하게 부각이 됐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방글라데시 정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국제사회에서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요청이 있을 정도로 채무 탕감이 하나의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가 이제 기후변화와 채무탕감의 문제를 같이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들을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채무에 대해서 더 민감하고 더 예민한 부분들이 있는 국가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들은 채무탕감의 위기에도 있었고 그 국가들 모두가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하나의 문제로만 볼 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자료에서도 이 기후 변화와 관련된 여러 이제 개발 협력의 문제들이 논의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존에 이야기했던 모든 파트너십을 봤을 때 넘어가겠습니다. 새로운 파트너십은 더 이상 우리가 어떤 것을 공여국 위주로 공여국의 주도로 갈 게 아니라, 이게 물론 이제 예전에도 많이 나왔지만 협력국 정부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오너십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예전에 워터폴이라고 하는 이런 파트너십의 협력보다는 요즘 최근에 많이 경영학이라든지 아니면 IT 분야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에이저 형식의 파트너십이 중요할 것 같다라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방법들이, 제가 이제 새 슬라이드 나왔습니다.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 물론 이제 많이 논의가 되고 있던 최근에 ESG 논의 많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프라이빗 섹터들의 등장과 프라이빗 섹터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주목을 받고 있고, 특히 이제 ESG에 대한 여러 가지 어프로치라든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제가 UN 글로벌 컴팩트라든지 UN Principle of Responsible Investment 그리고 UN SDG, KSDG를 한 번씩 한 번씩 봤었고요. 그다음에 이 ESG가 가지고 있는 게 과연 궁극적으로 실천하려는 게 무엇일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을 제대로 맞추지 못했는데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인영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개발 협력의 최근 동향이랑 뭐 또 문제점 또 고려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수출입은행에서도 또 우리 정부에서도 이렇게 정책을 수립하는데 좋은 그 조언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마지막으로는 국제개발협력 민간협의회의 신재은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정부 시민사회 파트너십 현황과 발전적 고찰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은 KCOC의 신재은이라고 합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료는 사실 이제 제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자료의 좀 초안 성격이라서 조금 완결성 부분에서는 좀 약하고 오늘 선생님들 말씀 듣고 좀 보완해서 더 디벨롭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단위에서 보면 지난 20년 동안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이제 전통적인 주체는 아무래도 정부하고 국제 기구가 이 거버넌스를 다루었는데요. 이 주체가 다양한 주체로 확대가 됩니다. 그 중에서 이 개발협력에서는 시민사회 역할에 대한 관심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높아졌고요.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을 하고 또 OECD 내에 개발원조위원회라고 하는 DAC 이 그룹의 이제 회원국이 한 30개 정도 되는데요. 그 회원국에서는 이제 자국의 시민사회와의 협력뿐만 아니라 파트너 국가의 시민사회 발전에도 직접적인 역할을 하거나 그러한 역할을 하도록 OECD로부터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국제개발협력에서 이제 그 한국의 경우에는 정부 시민사회 파트너십이 이제 1995년부터 시작을 했고 지난 이제 한 30년 동안 이런 그 정부 시민사회 파트너십이 여러 제도적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변화가 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좀 들여다보는 논문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것이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시민사회의 주체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인정인 것인가 아니면 국제개발협력 거버넌스에서 시민사회 주체를 포함하고 시민사회가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그런 패러다임의 변화로 볼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이제 그 한 세 가지의 패러다임 봤는데요. 이제 현실주의 패러다임에서는 아무래도 그 분석 단위가 국가이고 비국가적 행위자에 대해서는 이제 중요성을 인정을 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국가가 지정해 놓은 어디 제한적인 그 공간의 영역에서 이 비국가적 행위자가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이제 여기에서 좀 예외적으로 비안보적인 하위 정치 영역에서는 일정 정도 또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학자분들도 계시기도 합니다. 반대로 이제 자유주의 패러다임에서는 비국가적 행위자가 국가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성을 이제 강조를 하면서 이제 70년대의 초국가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NGO를 위시한 그 초국가적 행위자의 중요성에 이제 주목을 했고요. 그다음에 비국가 그 행위자들이 국가가 차지하는 그 국제 관계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대체하는 것으로 또 보지 않는 그런 시각들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이 비트윈에 있는 공존론적 이제 패러다임이 있는데 이제 국가가 전 지구적인 문제를 다룰 때 이 NGO라는 이제 주체를 적극적으로 참여시킴으로써 국가의 중심적인 지위가 그렇다고 해서 훼손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국가의 어떤 규제 능력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그 인식에서 이제 출발하는 패러다임이고 국가가 NGO들을 참여시키고자 하는 것들은 이들 NGO가 자원도 있고 기술도 있고 국내적으로 영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제 포함한다라는 그러한 이제 패러다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거버넌스와 이제 시민사회 파트너십의 좀 흐름들을 보시면 이 2000년대 이후에 국제 회의에서 그래서 2008년에 그 원조 효과성에 대한 논의에서 시민사회를 독립적인 개발 주체로 인정을 했고 2011년도에 이제 부산 개발 원조 총회 이제 부산에서 열렸던 제4차 총회였는데 거기에서는 아예 이 거버넌스 그 테이블에 시민사회 대표 한 분이 참여해서 같이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확장이 되었고요.
또 이제 SDG 내에서도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들을 되게 강조하고 있고 그중에서 또 MGOS라고 하는 메이저 스테이크홀더들을 한 13개 그룹으로 세분화시키고 그 그룹들의 의견들을 받는 이런 것들을 좀 제도화하는 이런 방식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OECD 다계 그 공여국에서는 정부 시민사회 파트너십이 이제 50년대, 60년대 시작돼서 80년대 본격화되었고 그러면서 이 정부 시민사회 파트너십에 가지는 그 함의와 이유들을 굉장히 이제 많이 다루고 있고 그거는 이제 저희 그 자료집에 포함되어 있어서 제가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그래서 이제 2019년도까지 지난 10년간 OECD 다계 회원국의 ODA 예산 중에서 시민사회하고의 협력 예산의 이제 비중이 그 양자 원조 대비 약 15% 정도 되고요. 이제 많은 국가들은 40%까지 가고 있고 그다음에 그 뭐 이 미국이나 이런 국가들은 한 20%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한국은 지금 2%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연구 방법으로 좀 채택하고 싶은 것은 이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분야 정부 시민사회 파트너십이 시작된 1995년부터 이제 작년 2022년까지 파트너십 관련된 정부 시민사회 주요 문헌들을 이제 고찰을 통해서 파트너십 변화들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서 정부와 시민사회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 여부를 살펴보고자 하는 거고 주요 문서의 범위는 이제 정부 문서, 시민사회 문서, 기타 이제 공여국이라든지 여러 국제 기관들의 문서들까지 좀 포괄하려고 하고 있고 프로그램의 이제 분석 단위를 이제 설정하기 위해서 이제 선행 연구들 봤을 때 그 한재강 박사님이 하신 이제 연구와 또 여기 홍지영 박사님도 오셨지만 홍지영 김성규 박사님이 하셨던 기준들을 좀 홀합해서 적용하고자 하고 분석 단위를 한 다섯 가지로 봐서 내외부 이제 환경 그리고 시민사회 존재와 역할에 대한 정부의 인식에 대한 부분 세 번째로는 정부 시민사회 회의 구조에 대한 거, 그다음 네 번째로 정부 시민사회 파트너십 제도에 대한 거, 그리고 다섯 번째 시민사회 성장에 대한 것으로 분석을 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패러다임 분석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누어 봤는데요. 1995년부터 2014년까지를 이제 국가 중심적 패러다임 하에서의 이제 정부 시민사회 파트너십으로 봤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현실적인 패러다임 하에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 이제 2015년에서 17년 사이는 과도기의 시기에 이제 정부 시민사회 파트너십 기관으로 왔고 세 번째 시기를 18년부터 지금 현재 뭐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공존론적 패러다임 하에서의 정부 시민사회 파트너십으로 좀 구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국가 중심적 패러다임 하에서의 정부 시민사회 파트너십을 보면 그 국내외 환경들을 보면 첫 번째 이제 국내에서는 1995년도에 그 김영삼 대통령이 유엔 사회개발 정상회담에 가서 ODA 증대 담화를 발표하면서 사실 이 부분이 시민사회 파트너십 신임사회 파트너십들을 지원하는 거에 또 연결점을 갖고 오게 됐고요. 96년도에 한국 정부가 OECD라는 곳에 이제 가입을 하고 또 2010년도에 그 기본법 제정하고 그 OECD 내 개발 원조 위원회인 다계 가입하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국외적으로는 94년도부터 2014년 사이에 여러 재난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94년도에 르완다부터 시작해서 2000년대에는 뭐 쓰나미, 뭐 지진 여러 가지 재난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2008년도에 CSO에 대한 이제 지위나 주체들을 인정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가 또 국내에서도 개최됐지만 이게 해외에서 개발 원조의 원조 효과성에서 개발 효과성으로 담론이 넘어가는 그런 또 중요한 회의였다고 봤고요. 이 사이에 이제 그 정부가 시민사회를 어떻게 존재를 인식하고 역할을 인식하는지를 좀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정부 문서에서 첫 번째로 이제 2005년도에 나왔던 그 문서에서는 개발 NGO의 참여 확대라고 해서 NGO를 지원하는 걸 확대하는 거 제시하는 부분, 그다음 기본법 내에서도 이런 지원이 이제 명문화되는 부분, 그다음에
5개년 계획인 처음 1차 선진화 방안이 발표되었을 때 NGO 간의 협력 뭐 모형들을 제시하는 거, 그 다음에 2011년도에 그 계획에서도 민간협력 예산 확대, 그 다음에 그 이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안건들을 결정하는 위원회에 나 그 실무협의회 등에서 시민사회 대표자들을 참여시키는 이런 역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시민사회들을 이제 인식을 하지만 지원의 대상으로 좀 인식하는 부분들이 좀 컸고요. 그 다음에 주요 그 결정을 내리는 공간에서도 사실 이게 이제 개인 베이스로 참여하는 그 위원회의 성격이 개인 베이스로 참여하기 때문에 시민사회 전체의 의견들을 수렴하는 이런 구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 분석 구조에서 정부 시민사회 회의 구조는 이제 간담회 정도의 수준이었고, 파트너십 제도를 보면 95년도에 이제 민간단체 지원 사업이라는 것이 처음으로 시작을 했고, 안전행정부에서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 사업들이 있는데 이제 여기는 전체 시민사회를 지원하는 거고 그 안에서 이런 국제개발과 관련된 것들이 일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복지보건의료재단에서도 지원을 시작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정부 차원에서 인도적 지원 부분의 민간협력이 12년부터 시작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마련이 됐었고요. 이 사이에 시민사회들의 변화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만 해도 그 수입이 2,700억 원 정도였는데 2013년 정도 가면 이게 1조 4천억 원대로 이제 증대를 합니다. 그리고 해외 사업 지출도 한 450억 원에서 한 4천억 원 정도 대로 연간 이렇게 증대를 하고요. 질적으로는 이제 개발 NGO 전통적으로 이제 사업들을 하는 개발 NGO 외에 그 정책 애드보커시를 하는 기관들이 이제 포함이 됐다든지, 그 다음에 이 NGO들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책무성 원칙들을 이제 수립하고 그것들을 자가 점검을 하는 시스템들 메커니즘들이 들어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그런 과도기 사이에는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사실 이제 이때 그 국내에서는 국고보조금, 민간단체에게 주는 국고보조금의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서 통합관리 시스템을 만들고 거기에 이 해외 부분도 포함을 시키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게 이제 2016년, 17년도에 있게 되는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해외 파트에서는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인데, 왜냐하면 이제 보조금이라는 성격은 굉장히 축소적인 성격인데 국제사회에서는 시민사회 파트너십을 계속 늘려라 하는 이제 국제적인 것과 이제 국내적인 것이 이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고요. 이게 이제 그 보조금을 쓰는 방식에 관련되기 때문에 국내에서 쓸 수 있는 그 뭐 카드 사용이라든지 증빙을 하는 방식과 해외 방식이 틀린데 그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부분,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변화인데도 시민사회와 전혀 논의 없이 변경되었다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사이에 있어서, 사실은 이 사이에는 정부가 시민사회 존재에 대해서 이전보다 더 후퇴한 그런 것들을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이에서도 시민사회는 계속 성장을 했고 2015년, 17년도 계속 그 수입으로는 1조 한 6천억 원 정도, 그 다음에 지출로는 해외 사업 연간 한 5천억 원에서 6천억 원 사이를 이제 가게 됐고요. 그 다음에 질적으로는 이 사이에 이제 이게 어마어마한 이제 변화들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파트너십을 확보하는 일들을 시민사회가 합니다. 그래서 국회와 또 정부에서도 그전에는 코이카나 외교부만 협력했던 것을 청와대 총리실, 시민사회 발전위원회, 뭐 기재부, 외교부 코이카 등 이렇게 굉장히 확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언론 대응을 통해서 이제 대시민 활동, 그 다음에 국조실의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민간위원들까지 다 동원을 해서 이것들을 정책 대응들을 하는 것들이 있었고, 또 자체적으로는 계속 그 책무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증진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 이어왔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공존론적 그 패러다임 하에서 이제 정부 시민사회 파트너십이 이제 변화하는데 2018년부터 변화하는데요. 이 당시에 이제 국내 환경에서는 2차 기본 계획이 2020년까지 마무리가 되고 2021년부터 3차 기본 계획, 5개년 계획이 수립되는 게 있었고 한편으로는 또 정의연 사태가 발생하면서 민간에 대한 이제 민간의 돈 사용에 대한 회계 투명성의 이슈가 이제 수면 위로 올랐고 그래서 현재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민간 단체 보조금의 특감을 엄청난 강도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2018년도에는 OECD 다에서 동료 검토라는 것들을 해서 아까 30개 국가들이 서로 국가들의 이제 ODA 시스템들을 검토해주고 조언해주고 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체계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정부의 인식들을 보면 이제 사업과 정책 단위에서 모두 실질적인 수준으로 이제 변화한 것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특히 사업 단위에서는 이제 팬데믹 상황에서 이 시민사회가 현장의 주민들까지 다 있다라는 것들을 인식하고 특별 재원 한 100억 원 정도의 재원을 시민사회로 전환을 시켜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정부 사업들은 다 스톱이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제3차 그 기본 계획에 전략 4번으로 시민사회 파트너십을 넣는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여전히 시민사회 파트너십은 ODA 대비 2%라는 그 한계에 갇혀 있다라는 것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시민사회 회의 구조가 아까 간담회에서 정책 협의회로 변경이 되고요. 규모도 굉장히 그 파트너십의 제도도 규모나 다양성이 굉장히 확장되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시민사회도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는데요. 그래서 양적으로 수입은 이제 1조 7천억 원 정도대에 올랐고 지출도 연간 6천억 원대를 지원하는 해외를 100여 개 국가들을 지원하는 수준이 됐고 질적으로는 그동안에는 정부가 결정한 것들을 받았다라고 하면 지금부터는 시민사회가 직접 참여하여서 정책의 결과들을 함께 논의하고 상향식으로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방식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3차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도 적극적으로 정책 제안을 해서 사실은 이 정책 전략 4번에 포함된 것도 이런 애드보커시의 결과물로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팬데믹을 계기로 해서 그동안에는 이렇게 개별 단체 중심으로 활동을 했다라고 하면 팬데믹 이후에는 연대하면서 한국 시민사회가 국제사회에게 우리가 600억 원 정도를 기여하겠다. 여기에 정부와 기업과 시민들이 같이 동참해 주어라 라고 이렇게 권고하거나 요구를 하는 모습들. 그 다음에 시민사회의 사업의 효과성을 그동안에는 프로젝트 단위에서 봤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프로그램 단위, 영향력이라든지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보는 이제 관점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는 이제 책무성 자가 검진 외에 이 세이프가딩이라고 해서 현지에 피해를 가지 않는 어떠한 그런 제도적인 마련들 이런 활동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 95년부터 지금 현재 2022년까지의 그 패러다임을 봤을 때 현실주의 패러다임에서 이 공존론적 패러다임으로 흘러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있다라고 좀 보면서 이제 이 글을 좀 마무리하기는 했는데 아직도 이것이 그냥 현실주의 패러다임 하에서 정부가 규정해 놓은 어떠한 그 범위 내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우리가 이제 공존론적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서 좀 이것들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단계에 있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좀 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재현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국가와 정부와 시민사회 사이의 그 파트너십 변화 과정에 대해서 아주 흥미있는 연구를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연구 결과가 기대됩니다. 자, 오늘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강우철 선생님 수출입은행 네. 5분 정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우철입니다. 한국수출입은행 북한동북아연구센터의 책임연구원으로 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학회, 오프라인 학회에 와서 반가운 얼굴들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그리고 경제성장과 국제개발 분야에 있어서 정말 최고의 권위자 중에 한 분이신 정혁 교수님의 토론자로 세션에 참가하게 되어서 정말 개인적으로도 큰 영광이고, 또 발표 자료를 읽어보면서 개발금융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고 배우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요 학회 포스터를 처음 봤을 때 춘계학술대회 주제가 갈등과 협력이었는데요. 사실 국제개발협력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원조는 식민지 개발 그리고 냉전시대 동서 진영 확대를 위한 경쟁 수단으로 활용되었으면서 오늘날에도 국제개발협력 분야 안에서도 이러한 경쟁 혹은 갈등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를 해봤습니다. 좀 시야를 넓혀서 글로벌 레벨에서 보게 되면 인태전략 그리고 중국의 1대1로 진영 어떻게 보면 새로운 진영 간의 대결로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자원과 경제 성장이 잠재력이 풍부한 수원국에 대해서는 서로 공여국들이 지원을 하려는 원조 경쟁도 발생을 하고, 그리고 개발협력 조달 분야에 있어서는 기업들 간에서의 경쟁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다자협력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실무협력에 있어서는 상당히 협력도 공존합니다. 정혁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DFI 패밀리 네트워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AIIB와 ADB의 구조도 사실은 인테전략과 1대1의 전략의 경쟁의 연장선상이 아닐까라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사실 실무 프로젝트 레벨에 있어서는 서로 긴밀하게 협조하고 연계하고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협력과 연계도 이런 구조도 공존하는 점에서 좀 주목을 해서 오늘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신 개발금융에 대한 추가적인 함의로 한번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한국 국제개발협력에 개발금융을 도입하는 것이 학술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 두 번째는 글로벌 환경 변화와 개발 재원으로서 DFI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북한 개발협력과 개발금융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 국제개발협력에 개발금융이 도입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인데요. 사실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점하는 위치는 상당히 흥미로운 위치에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OECD 다 회원국 30개 중에 24번째로 가입한 한국이 가입하기 이전에는 상당 기간 신규 회원국이 없었는데, 한국이 2010년에 가입한 이후에 6개 회원국이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정말 공식적인 공여국 가운데서 한국은 상당히 신흥 공여국의 위치에 있으면서, 그리고 앞서 가입한 전통적인 공여국들의 제도를 어떻게 수용하고 규범을 어떻게 수용하고 확산되는 제도를 동영화하는 것인가라는, 어떻게 보면 국제정치학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학술적인 측면으로서도 개발금융을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글로벌 환경 변화와 개발 재원으로서의 DFI의 역할입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제개발협력의 정책 목표는 너무나 확대되었고, 목표 간의 상호 의존성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한데요. 여러분들 다 코로나 경험하셨죠? 코로나가 사실 감염병이지만 이것은 그냥 보건의료 분야의 도전 과제가 아니라,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백신, 의료용품도 필요하지만 빈곤, 식량, 일자리, 교육, 인프라 같은 개별 국가의 종합적인 역량도 필요하고 국가 간의 국제협력도 요구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목표도 많아지고 엮인 문제도 많은데 돈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상지원 형태의 사회인프라 분야 지원은 수원국의 발전을 위한 것이고, 차관 형태의 경제인프라 분야 지원은 공여국의 국익이라는 이런 전통적인 이분법을 넘어서 좀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꿔 말하면 포용적이고 상생하는 ODA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국제사회 모든 국가에 대한 모든 분야를 지원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지원 대상과 지원 형식, 지원 방식을 선택하고 집중하는 것이 요구되는 시기인데, 이러한 시점에서 교수님께서 주목해 주신 개발금융은 정말 시의적절한 주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제성장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수원국에 들어가는 캐시플로우, 그러니까 외국에서 들어가는 돈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개발에 필요한 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개발에 소요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국내 세금이죠. 국내 재원은 경제성장에 따라서 일정 수준으로 증가를 하게 되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적 개발 원전은 점차 감소하고 반면에 OF, 기타 공적 자금과 FDI는 일정 수준 이후에 급격하게 증가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요. 여기서 저희가 주목하고 싶은 점, 그리고 주목을 한번 하고 싶은 점은 경제발전에 따라서 ODA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FDI가 어떻게 증가할 수 있고 민간 재원이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개도국은 정치적, 경제적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DFI 같은 개발 재원이 잘 활용이 된다면 국제사회 지속가능한 발전과 번영에 좀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요컨대 DFI를 비롯한 개발금융은 개발 재원을 조성하고 확대하고 다양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북한개발협력과 개발금융인데요. 발표 중에 소개를 해주신 못했지만 정혁 교수님께서 준비하신 발표 자료에 DFI 활용 방안 중에 하나로 BODA 개발협력 수단인 개발금융은 효과적인 남북협력 수단의 가능성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비핵화가 진행이 되고 국제사회 대북 제재가 완화가 된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DFI도 북한 개발협력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북한에도 기업소가 있고 북한에도 대부, 대출이란 절차가 있습니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리스크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를 위해서 민간 재원도 중장기적으로는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강우철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경희대 김효정 박사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5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 국제개발협력센터의 연구교수 김효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한국국제정치학회 춘계학술회의의 토론자로 참여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고 선생님들의 발표를 들으면서 또 오늘 많이 배우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지정 교수님께서 준비하셨던 발표문을 아주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특히 네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현재 국제사회가 갖고 있는 개발협력의 문제점을 짚어주셨는데요. 저희가 국제개발협력을 공부한다, 연구한다 하면 대부분 듣는 것이 그래서 너희가 사회에 제시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은 무엇이냐, 결국 규범과 당위를 강조한 선진국이니까 해야 한다, 너희들이 돈이 더 많으니 해야 한다라는 답변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저도 가장 많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실질적이고 세부적으로 카테고리를 나눠서 우리가 조금 실질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생각해보는 것이 좀 중요한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코로나와 지금 전쟁 위기를 겪으면서 많은 수원국들이 그전보다 더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논의가 굉장히 적실성이 있다고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수님께서 네 가지 카테고리로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거기에 한 가지씩만 저의 지식이 짧아서 질문과 약간의 코멘트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제 지정학과 국익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이 부분에서 가장 궁금했던 것은 지역협력체가 가지는 강점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그러면 이 강점이 실현된 사례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여쭙고자 하였는데 교수님께서 발표 당시에 사실 아직 그렇게 긍정적으로 실현된 사례가 없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논의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히 공여국의 국익 강조 역시 팬데믹 이후에 더 심화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팬데믹 이후에 영국과 같은 국가는 자국의 백신을 비롯한 보건 예산까지도 ODA 예산에 통합하여 보고하는 현상을 나타냈습니다. 즉 현재 ODA는 국익과 별도로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공여국의 국익만을 고려한 ODA를 진행한다라는 것이 실질적인 ODA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점이 남습니다. 그래서 공여국의 국익과 ODA를 어떻게 균형적으로 다룰 수 있는 것에 대한 논의를 발전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고채무 위험 빈곤국에 대한 논의를 해주셨는데요. 이 역시 앞부분의 공여국의 국익 추구와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에 고채무 빈곤국에 대한 ODA 지원 비중이 증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가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비중 확대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부족한데 공여국들이 자국의 국익을 추구하는 현상이 강화되다 보니까 심화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국제사회에서 한참 2010년대까지도 고채무 빈곤국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었는데 그 이후에 죄송합니다. 그 이후에는 많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자들과 실무자들에 대한 실무자들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그 신흥 공여국 그러니까 파트너십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실 수원국 협력국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전통적인 공여국에 의한 ODA 지원보다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신흥 공여국들의 ODA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문화적, 역사적 유사성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흥 공여국이 실제로 개발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협력국의 입장에서는 그들로부터의 지원과 실질적인 협력이 더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논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신흥 공여국은 한 네 가지 정도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강우철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10년 한국이 DAC에 가입한 이후에 새롭게 가입한 DAC 신규 가입국들이 있고요. 현재 DAC 참가국 지위만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있고요. DAC의 비가입 상태이지만 OECD 통계보고 기준을 적용해서 자국의 ODA 정책 예산을 보고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나는 OECD와 같이 가지 않겠다라고 독자적인 노선을 걷는 DAC 비가입국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신흥 공여국들의 유형이 달라지면서 다각화되었는데 이들을 그런 국제사회에서 너희들은 DAC에 가입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내버려둬 라고 할 것인지 아니면 DAC에는 가입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해 볼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들과 어떻게 협력을 해나가고 국제 규범 면에서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발전시켜주시면 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인데요. ESG를 언급해 주셨는데 사실 ESG는 최근 민간 기업의 사회적 책임 혹은 지속가능경영 원칙에 아주 최신 트렌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미국에서도 많이 논의가 되고 있지만 ESG의 모든 분야들이 SDG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 원칙이지만 그것이 실제로 우리 글로벌 그리고 인류 공동의 지속가능 발전과 아주 면밀하게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계속 말씀 주셨듯이 ODA는 민간 재원의 활용이 필요하고 민간을 어떻게 참여시킬 것이고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개발협력에서 어떤 논의가 되어야 하는가가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민간 기업이 이윤을 창출하는 행위자이기 때문에 개발협력에서 크게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마침 ESG가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좀 민간과의 협력 방안을 ESG와 SDG의 연계를 통해서 찾아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해 보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혜정 박사님 진짜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제안을 해주셔서 아주 너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휴먼아시아의 최정음 선생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5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들리시나요? 안녕하세요. 휴먼아시아 사무국장 최정음이라고 합니다. 휴먼아시아는 인권 전문 NGO로 2006년에 서울에 이제 설립이 된 비영리 기관입니다. 그러다가 2019년에 인권 기반 개발 협력 사업으로 기존 사업 이제 연구 교육에 포커스되어 있던 사업들을 확대를 하기 시작을 했고 2020년 8월에 처음으로 코이카의 제안서를 제출해서 사업을 이제 이 통과돼서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만 배경을 설명을 드리면 하고 있는 사업은 필리핀에서 소수민족 대상 ICT 사업을 하고 있고요.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에게 디지털 태블릿 PC 나눠주고 디지털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금액은 1년에 약 1억 원으로 굉장히 작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필리핀에 출장을 다녀왔는데 필리핀 코이카 사무소에서 1년에 핸들링하는 금액이 이제 250억 정도라고 합니다.
베트남이 1위고 이제 전체 코이크 사무소 규모로 보면 2위가 필리핀인데 250억에 핸들링 하는데 휴먼아시아가 1억이면 아마 가장 작은 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작은 사업을 하는 곳이니 여기 와 있는 게 굉장히 송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심지어 저는 2020년 8월에 휴먼아시아에 입사를 해서 근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개발협력 실무 경력은 많이 이제 되지는 않고 해서 어떻게 크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조금이나마 컨트리뷰션을 드릴 수 있는 게 있다면 이제 좀 프레시한 시선으로 제가 느낀 바 그리고 이제 신재영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저의 생각 이런 거를 좀 보태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거에 전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든 선생님들께서 저기 준비해 주신 자료들 보고 특히 신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거 보고서 제가 느꼈던 거는 뭐냐면은 아 제가 이제 90년대가 아니라 2020년대에 이 휴먼아시아에서 일을 시작하게 돼서 정말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진짜 근무를 하면서 봤던 게 기회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블루오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2년 전에 이 KCOC 신재현 박사님 계신 KCOC에서 이제 준비를 해주셨던 어떤 교육 프로그램에 갔는데 거기서 앞으로 ODA 이쪽은 3, 40년 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이 철옹성처럼 이렇게 굳어져서 갈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한 요새는 한 20년, 15년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조금 말씀 들어보니까 10년, 15년으로 줄어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DFI나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고 나면은 아무래도 펀드들이 조금 시민사회로 가는 거는 줄어들 것 같거든요. 근데 시민사회로 가는 것들이 왜 줄어드느냐, 어떻게 서스테이너블 하지 않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냐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 신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공존원적 패러다임 이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이카에서 그 시민사회의 성장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발판들을 마련을 해주셨고 운동장들을 마련을 해주셨고 그래서 저희 같은 작은 기관들도 원한다면 정말 의지가 있다면 개발협력 사업 이쪽에 뛰어들어서 플레이어로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정말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여기 업계의 전문가들이 진짜로 많이 있느냐 앞으로 성장을 할 거고 정부에서 쓸 돈들은 굉장히 많을 텐데 이 전문가들 층이 충분한가 그러니까 학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실무자 선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요 문제를 생각을 하면 굉장히 좀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 박사님께서 분석 단위를 아까 외부 환경, 시민사회 존재와 역할에 대한 정부의 인식, 정부 시민사회 회의 구조 이런 걸 하셨는데 시민사회의 성장 이런 부분을 넣으실 때 그냥 사업 규모, 사업 개수, 국가 개수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전문 인력들 이걸 어떻게 매저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인원을 떠나서 근속 연수라든가 그들의 처우라든가 그들의 배경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넣어주시면 탄탄한 연구가 되지 않을까 자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쪽의 업계에서 되게 많은 분들이 이미 다 아실 것 같은데 제가 괜히 말씀드리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만 우선 고질적인 문제가 뭐냐면 실무자 선에서 이직입니다. 첫 번째 근데 이직의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급여가 굉장히 낮습니다. 두 번째는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예요.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뭐 조직 문화도 있을 거고 이제 급여가 낮아서입니다. 그리고 급여 인상률도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게 서스테이너블 하지가 않고 본인의 뭐 신앙이나 이런 것들이 좀 뒷받침이 되어줘야지 오랫동안 버틸 수 있고 의미를 찾을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정말로. 근데 한편으로 코이카나 저기 KCOC에서 저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것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도 많이 배웠고 많은 기회들을 많이 받았는데 처음에 1, 2년 동안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석을 하다가 이제는 사실 잘 안 갑니다. 왜냐하면 가봐야 제가 더 들을 내용이 별로 그러니까 정말 죄송하지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걸 이해가 되는 이유가 이해가 되는 게 계속 사람이 바뀌거든요. 주니어 레벨이 계속 바뀌고 KCOC는 예외입니다. 거기는 워낙 조직 문화가 탄탄해가지고 저도 많이 벤치마킹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는 근속연수가 뭐 7년, 9년, 10년 이런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그 외 특히 작은 기관에서는 이게 이직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가면 맨날 주니어들 얼굴 새로 바뀌고 아니면 다음번에 가면은 이쪽에 있던 주니어 저쪽에 가 있고 또 그러다 그만두고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보고 저 개인적으로 근무를 하면서 저희 이제 같이 일하는 동료들한테 제가 하는 말은 여기서 일 제대로 배워서 국제기구나 유엔이나 가서 개발협력하면 되게 좋겠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말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창피하고 미안합니다. 이건 저희 기관의 문제라고는 제가 말씀드리지 절대 않을게요.
이 조직에서 커라 이렇게 말을 못하고 잘해서 많이 배워서 좋은데 가세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되니까 저로서도 굉장히 슬픈 거예요. 자 그럼 이거를 해결하는 방안이 있느냐 생각을 해봤는데 방법이 있더라고요. 코이카에다가 저희 기관 같은 시민사회에서 개발 협력을 하고 싶으면 제안서를 내거든요. 제안서를 낼 때 코이카에서 제안서 코이카에 저희가 제안서를 내면 이제 당락이 갈리잖아요. 붙는 제안서가 있고 떨어지는 제안서가 있는데 아주 적은 잠수 차로 당락이 걸리는 이제 갈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산점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 시스템상으로 코이카에 제안서를 냈을 때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청년 채용을 했을 때 두 명 정도를 새로 채용을 한다고 커밋을 하거나 채용을 했으면 한 그 제안서 내는 시점에 그러면 이제 100점 총점 만점에 가산점이 10점까지 가능한데 그 중에 4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 적은 점수가 아니죠. 또 하나는 자부담을 원래 20% 내야 되는데 30%까지 내면 이제 한 6점 정도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코이카에서 준비해 놓은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는데 현지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 약 2천만 원 정도의 사업비를 지급을 하고 작은 기관들이 들어가서 현지 조사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제안서를 냈을 때 가산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건데 방법을 하나 제가 이제 제 고민을 생각을 해봤더니 기관의 장기 근무 인력 수나 그 비율에 따라서 가산점을 주면 어떨까 이러한 생각도 했습니다. 1년에서 3년 차 담당자의 연봉 또는 그들의 시급에 따라서 시급을 넣게 하고 가산점을 주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터무니없어 보이지만 그렇게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저희가 이제 기관에서 코이카 사업을 하나를 하면 사업 보고서, 정산 보고서 이런 걸로 어마무시한 행정력이 소모가 됩니다. 마무리 좀 부탁드립니다. 마무리할까요? 네. 네. 근데 이제 코이카 돈은 어쨌든 세금이잖아요. 세금이어가지고 저희 기관들이 사용을 할 때 굉장히 많은 그런 매니지먼트를 당하는데 똑같은 세금이 국제기구나 이런 데 갔을 때는 파이낸스 리포트 같은 거를 되게 이렇게 위고로스하게 보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코이카라면 할 수 있고 코이카니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그런 것들을 조금 보완해서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네, 들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세 분 토론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원래대로 하면은 뭐 또 답변도 하시고 그래야 되겠지만은 보니까는 뭐 건설적인 얘기를 했지 뭐 크게 뭐 까거나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으니까는 오늘 뭐 개발 협력의 그 최신 동향이나 또 현실적으로 정부와 또 민간 시민사회들이 파트너십을 결성해 가지고 실현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 이런 것들을 생생하게 좀 들어서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세션에서 더 흥미있는 얘기들을 진전시켜 나갈 거라고 믿으면서 이번 세션은 그냥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